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이의 영과 함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구세주를 돌보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교회가 인류의 구원 계획에 충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무엘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나갈 왕좌를 세우노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 계획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잃었다가 찾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잃었다가 찾은 일에 필적할 만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살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의 불가사의한 잉태로 계획이 깨어지자 그는 자신의 일생을 위해 세워둔 장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찢어놓은 원인은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후에 요셉은 예수를 잃었다가 성전에서 되찾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부활의 신비에 보다 깊이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요셉이 지녔던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마리아와 함께 삶을 펼치고자 했던 꿈, 후에는 예수를 향한 사랑과 예수와 함께 삶을 펼치고자 했던 꿈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선사받은 두 가지 큰 이상으로 겉보기에는 하느님께서 배려하신 상황 때문에 둘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시야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이상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상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이자 조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바보입니다.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제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에 봉사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진리와 정의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시어 주님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성 요셉을 본받아 충실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노동에 알맞은 대가를 받아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가정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가족들이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요셉이 충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적에 봉사하였으니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복된 요셉 성인의 주길의 아버지를 찬송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요셉을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삼으시고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 요셉을 성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음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쌓여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름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생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에 대하여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은 즉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요셉의 축제를 기쁘게 지내며 이 제대에서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저희를 영원히 지켜주시어 자비로이 베푸시는 총을 길이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